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갑니다.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이집트, 광야, 가나안,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실제로 그런 역사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했지만 그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들이 후세 우리들이 보고 아, 내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 적용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만 알려주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기록을 볼 때 아, 나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은 그거는 우리들 개인의 생활에 비유하면 뭘 비유할까요? 노예 생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무슨 노예요? 예. 네. 우리의, 그건 노예 생활인데 우리는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노예 생활이야? 그게 정상적이었지.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아빠도 노예였고, 예, 네.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뭐 거의 한 10대가 다 노예였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노예라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야. 그래서 노예 근성이 박혔어. 그것도 그들에게는 정상이야. 다 같이 노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같이 어떻게 되면 그거를 그냥 정상으로 쳐버리고 정상으로 생각하고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바보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정상적인 생각이나 정상적인 생활 태도나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가르쳐 깨우쳐 준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와, 다 같잖아, 우리. 그게 아니라고 깨우쳐 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하여튼, 노예 생활은 끝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그때 뭐 한 150만,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은, 하나님은 그 율법을 율법이라고도 부르면서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명령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서 노예 생활로부터는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광야가 천국은 아니에요. 광야가 가나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그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복덩어리가 터진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고,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세상의 노예 생활, 그 노예라는 것이 우리가 왜 노예였습니까? 저도 보면 벤츠의 노예가 돼 있었어. 돈의 노예가 돼 있었어. 돈이 무조건 최고야. 죽자 사자 투자한다고, 투자처를 알아보고, 그래서 맨날 통화하고 대화하는 게 누구게? 증권 브로커, 부동산 업자들, 뭐 어디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 주식이, 어떤 주식이 지금 가만히 있다, 그게만 그냥 막, 그때는 참, 이제 저 앞에 환자가, 새로운 환자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한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머릿속에는 뭐가 돌아갈게? 주가가 오늘 어떻게 될까? 그게 보면, 그게 요즘 또 뭐 코인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렇죠? 보면 그게 완전히 뭐예요? 미쳤어요. 그 생각밖에 안 해. 저도 그런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바람 피울 때는 어때요? 뭐, 사물을 보면서도 그 여자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오늘 밤에 만나서, 그게 완전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로잡힌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뭐 요즘 뭐 바람 피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제 바람 피는 게 정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여러분 뭐 이번에 보니까 그 요르단에 뭐 왕세자 뭐 이런 다 돈 많고 막 이런 아니 이제 결혼했는데, 야, 미인이더라고요. 와, 놀라운 미인이더라고. 그 해놓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자꾸 바람을 피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바람 피웠어. 그래가지고 뭐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 또 영국 국적도 갖고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이혼 소송은 영국서였어. 그래가지고 뭐 위자료가 얼마냐면 9천억, 그 1조야. 와, 바람 피워놓고, 바람 피고 돈 벌고. 이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뭐 이제 뭐 다 하는 일들이야. 그렇죠. 점점 정신없는 시대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 광야,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해서 뭐, 꿈나라가 아니에요. 교회 가도 못된 사람들 참 많아. 근데 거기서도 다 훈련을 하라, 이거지. 훈련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다 해방시키고 난 직후에 광야에 들어가자 말자 율법을 줍니다. 율법.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은 왜 줬겠어요? 뭐, 이런 질문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법을 만들어서 법을 공표를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지키라고 줬지,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경우에 율법을 준 것과,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인데 율법을 준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꾸 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니까? 뭐라고? 지키라고 줬죠. 그래서 우린 선입견에 딱 선입견 박혔어. 고정. 율법이란 것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을 받고, 지키라고 준 걸로 생각하고 지킨 거야. 그,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생각에도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왜 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게? 지키라고. 지키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는 생각은 변하지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폐했다.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지키라고 주신 거는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왜 지켜야 되니까. 그거를 왜 또 폐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을 참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 성경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패다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오해했기 때문에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저 보면 정신 번쩍 들어. 예수님도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뭐예요? 두 말씀만 봐도 율법을 폐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그리고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 완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러 왔다. 또는 그 율법은, 보세요. 여기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말이 좀 애매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establish라는 단어를 썼어. establish란 말은 드디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 회사를 차린다. 지금 회사가 거의 다 됐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establish입니다.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드디어 뭐예요? 아, 우리 회사가 완성이 됐다. 율법이 완성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율법. 이 율법이 완성이 돼야 돼. 그렇죠? 완전케 돼야 돼. 율법이 완성되고 완전케, 완전케 된다. 이 완전케 된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perfect,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데 그 퍼펙트 말을 안 썼어요. 실제로 원문에는 원문을 원문대로 성경은 번역하는데 그것은 fulfill이에요. fulfill. 이게 뭐 가득 채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좀 뭐요?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가득 채워지지 않았던 율법의 상태를 가득 채웠어. 그것이 바로 굳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완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케 돼야 되니까 이 율법의 상태는 뭐예요? 불완전 상태야. 불완전 상태는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예요? 입에서 욕이 나오려 그러네. 배웠잖아, 이. 율법이 완전케 되면 사랑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꽉 이제 자리 잡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율법과 사랑은 서로 어긋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절을 몇 번을 보여드렸습니까? 로마서, 예?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모든,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속에 이 간음하지 말라, 저리 어쩌고저쩌고가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요? 완성이니라, 이 바보. 바보 아니에요, 이거. 배워놓고, 그것도 뭐 이틀 전에 배웠는데. 이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강의를 들을 때는,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이거. 그러므로, 근데, 이틀 지나서, 뭐, 언제 배웠다고? 이 개념이 내 마음속에 탁 자리 잡아야 돼. 아,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은 같은 거야. 근데 율법은 참 불완전했던 사랑이야. 근데 그게 완성되면, 그럼 누가 완성시켰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응?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 탁 보고 나면 와, 그 복잡하고 흥미진진했던 힘들었던 주인공의 그 삶이 전개가 되면서 드디어 어떻게 드디어 멋지게 끝난 마무리가 돼.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뭐 나와요? The end. 예수님은 율법의 The end라 이 말이야. 율법의 끝이라. 너희들이 이때까지 지켰던 율법을 돌아봐라.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이 저기 십자가에 나타났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It is finished. 끝났다 그러죠. The end. 그럼 뭐예요? 아. 네. 그래서 The end.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야. 무슨 사랑? 여기서는 조건적이었어. 여기서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끝나. 이게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구도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 못하면 자꾸 이거를 분리시킵니다. 아시죠? 율법과 사랑.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 댕길 때 이제 저는 맨날 이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판을 제가 이 목회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무슨 비판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냐면, 이상구 박사는 신학 공부도 안 했으면서 자꾸 성경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의 성경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심각하다. 왜?
균형이 안 맞다. 왜? 맨날 사랑 얘기만 강조하고, 율법은 강조하지 않는다. 사랑 얘기만 하고, 공의를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지만, 뭐도 있다? 공의도 있다. 그래서 마치 사랑과 공의가 정반대인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율법이 사랑이라면 이 율법에 공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의를 율법적 공의, 율법적 공의는 무선적 공의예요. 조건적 공의. 아시겠죠? 네, 조건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거를 안 지켜. 그러면 이 새끼 혼내야 돼. 이제 그거를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조건적이지. 그런데 이것이 점점 완성되고, 완성케 되고, 가득 채워지면, 공의가 어떻게 돼요? 공의는 무조건적 공의, 은혜로운 공의가 돼.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죠. 은혜도 사랑인데 거기에는 은혜라는 사랑은 어떤 자격이 있건 없건 무조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적 또는 조건적 공의가 뭐가 됐어? 완전케 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 무조건적 공의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의가 나타났게 안 났게? 나타났죠. 우리가 받을 형벌, 사망이라는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준 공의가 드디어 완전한 공의야.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 이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The end이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끝이 되시는, the end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요게 여러분,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몰라서 제가 안식일 교인으로 40년을 생활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아마 한 40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토요일이라고. 토요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는 뭐라 그래요? 토요일 맞다. 안식일이 본래 토요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없어요. 다 토요일 맞아. 왜? 제 7일 일곱째 날이니까. 그래서 일요일이 첫째 날이야. 그렇죠. 그 왜 일요일이 첫째 날이었게?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일주일.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세상은 신을 믿는데 뭐를 신으로 믿었어? 태양. 그러니까 태양신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월, 그 다음에 달신이다. 그 다음에 화, 불신이다. 그 다음에 물신이다. 그래서 토. 그래서 맨 마지막 신은 흙의 신. 제 꼬랩이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서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드디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날이다. 얼마나,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냥 장로교회를 댕기다가, 그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안식일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자. 와, 할 말 없어. 그 안식일 교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는 다 거짓말이야. 안식일도 바꿔버렸어, 세상에. 토요일인데 뭐요? 뭐, 예수님 부활한 날을 안식일로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나 십계명은 뭐, 일곱째 날, 토요일이요. 여러분, 그거는 십계명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여러분 다 안식교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와, 기독교가 이상하네.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을 뭐 존중한다 그러면서 십계명도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네. 토요일이라고 그런데 왜 뭐예요? 부활하신 날이 어쩌고저쩌고. 그 십계명을 사람이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바꾸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에 나옵니다. 서기 320년 경에, 예,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다. 라는, 그 공의회라고 그래요.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바꾸자. 바꿨대요. 그때는 기독교란 것이 개신교가 없었을 때, 개신교 없었을 때는 뭐 천주교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흘러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를 틀렸다라고 말하고 내가 탈퇴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맞으니까. 맞으니까. 예.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맞으니까인데 뭘 몰랐어요? 결국 이거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이제,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럼 지키라고 안 줬으면 뭐라고 줬을까? 줬을까?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진짜 법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거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왜?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율법이 완성돼서 사랑이 되는 것,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다? 배웠잖아요. 배웠어. 최고의 법 배웠잖아. 여러분 배웠다는 거 믿지 마세요. 네. 최고의 법. 온갖 법이 다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게 이게 엉큼한 거야. 깨름직하면서도 지키지 이러고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 못하잖아. 왜 못해요? 나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 아니에요. 이기적인 본성으로 내 이웃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뭐 이웃을 도와준다고 사랑해놓고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저는 더 이상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라는 얘기지. 그건 거짓말 아니요. 이 본성은 언제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어야만 끝나는 게 저야 본성이야. 요게 핵심이에요. 우린 자꾸 죄에 그러면 뭐 이쁜 여자 쳐다본 거 뭐 아마. 죄는 죄죠. 그거는 탐내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그 죄를, 이제, 그 죄로 친다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참가자들 오면 이쁜 분들이 많아. 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라는 인간이 여기 서서 아무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못 떨어지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도 본성은 뭐예요? 조건적이요. 본성은 아직도 이기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을 수밖에. 그 본성은 스트레스 본성이라고. 스트레스가 우리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거지. 본성이 악하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 본성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유전자 꺼지는 본성이야.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본성이 쌓이고 쌓여서 유전자가 다 꺼져서 점점 약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최고의 법. 그 다음에,
또 이게 뭐예요? 이거 최고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발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구나. 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제 율법 없는 자다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 율법을, 그런 율법을, 이런 율법을 받아본 일이 없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냐. 아,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네.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옛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세계명 안에는 모세가 준 불완전했던 그 십계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뭐예요? 세계명. 세계명이라고도 부르고 동시에 뭐라고 불러? 새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 이거 지켜 너희들.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잘 지키는 놈만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야.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 율법이 이렇게 완전케 되면 뭐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즉, 율법이 완성됐다, 완전케 되었다. 라는 것은,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린 못해. 그것이 율법의 정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키라고 준 건 줄 알고, 예. 저는 도둑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쁜 여자 쳐다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욥기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욥이 광야 생활을 혹독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짓습니까? 내가 죄진 게 내가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이유를 좀 대보세요. 라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웃의 이쁜 과부를 쳐다봅니까?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눈과 약속을 맺었대. 그래서 이 눈으로 절대로 젊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내가 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때까지 지켜오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합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행동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도 쳐다보고 싶은 본성은 있었다 없었다? 욥은 본성은 인정합니다. 왜? 그래서 본성이 쳐다보고 싶으니까 내 눈하고 약속을 맺었단 말이야. 우리 절대 쳐다보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 내가 만약 쳐다봤다면 내가 이런 벌을 받아서 쌉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뭐예요? 본성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의인은 뭐예요? 본성이 누구하고 같은 게 의인이게? 하나님 본성하고 같아지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 그거를 divine nature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인간은 거룩 안 해.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그거는 본성이 걸러먹었는데 무슨 거룩이 있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네. 자, 제가 이제 한마디 던졌는데, 이제 이 말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어떻게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고 보면 와 이것도 죄야? 이웃집 마누라를 쳐다보는 것도 죄야? 그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율법을 봐야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게 율법이 주신 목적이야. 왜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깨달은 나는 근데 욥은 뭐라 그러고 있었어? 안 쳐다봤잖아요. 근데 왜 죄예요? 그거는 죄를 본성으로 보지 않고 죄를 무엇으로만 본 거야? 행동으로만.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죄는 전부 뭐예요? 본성을 죄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고 행동을 가지고 그건 이제 나쁜 그러니까 행동도 이제 아주 세게 행동해야만 드디어 죄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공포해서 국민들에게 지켜라고 그래요. 안 지키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와, 내가 죄덩어리구나. 어떻게 탐내지 말라, 10계명, 10번째 계명. 와, 그러니까, 미국서 제가, 쉐보레를 사서 몰고 다니면서 고속도로에서 쫙 벤츠가 지나고 와,
좋겠다. 나는 과연 죽을 때까지 저 벤츠를 한번 몰아보고 죽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눈이 안 감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유전자를 뭐예요? 막 끄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죄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그 죄라는 것은 죽입니다. 죄 이퀄로 죄는 죄의 결과는 뭐야? 사망이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스트레스, 죄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와. 이기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기중심적 사상으로부터 나와. 그러니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고 아 근데 이상 박사님은 이기적이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구원 못 받는 생각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상구 박사님처럼 저 정도는 돼야 천국 가는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탁 줘가지고, 그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와, 나는 정상적으로 착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율법을 보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더 깊이 볼수록 나는 점점 더 뭐예요? 우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깨달아야만 나는 정상인 줄 알았더니 정상치고도 보통 사람보다 더 정상이라니까 저를 보면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 다 정상이지만 이 사람은 조금 덜 정상이고 나는 이만큼 정상이고 이상구 박사님 이만큼 정상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이걸 다 벗어나 버려야 돼.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본질적으로 죄인. 아무리 우리끼리 볼때 착해 보여도 그거 다 위선이다. 왜? 다 뭐요? 남의 인정을 받고 싶고, 그 욕심이지. 남의 사랑을 받고 싶어. 다 욕심이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다 무슨 꿍꿍이 계산이 있다고. 이기적인 계산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분명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뭘 깨달은 거예요. 율법은 내가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율법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걸 가르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율법이 완성된 걸 봤다 이 말이야. 자기는 율법을 뭐예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하려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그걸 깨닫게 해야만 됐을까? 구원해 주시려고. 좋았어. 그럼 그거 안 깨달으면 그건 못 봤나?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정상인데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진짜 정상은 누가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 죽어주신 것은 얘들아 너희들은 다 비정상이란다. 진짜 정상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볼 때 이제 우리는 드디어 뭐요? 아, 우리는 저렇게 할 수가 뭐요? 우리는 비정상. 드디어 내가 정상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비정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정상으로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상이 되는 것. 그래서 정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무슨 약속?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었다. 주사. 이 약속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드디어 어디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이거를 이제 여기. 여기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성품은 신의 성품이 아니다. 아무리 착해봐야 너희끼리는 정상적이고 참 착하고 선하고 그렇지만 그 아니야. 그건 신의 성품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해.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뭐예요? Divine nature. 신성이야. 그 우리는 뭐예요? 인성이라니까. 인성은 다 죄성이야. 조건적 성품이야. 신성은 무조건적 사랑의 성품이야. Divine nature. 이 신성을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그 뭐냐고 하면 히브리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훈계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we may share in Hi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이게 share는 나눈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다른 번역을 보면, we may be partakers. partakers는 참여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이제 구원의 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거룩 안 하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렇지. 죄 안 지으면 욕처럼 저번 여자 이번 여자도 안 쳐다보고
그러면 뭐 착하다. 네, 사랑이가 제가 보고 싶다고.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인성이 뭐예요? 신성으로 변.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착하게 잘 살았던 사람, 헌금도 꼬박꼬박 했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면 더 좋은 자리에 앉혀줄 거야. 이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히 물질 세계에서 살아야만 되는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하고는 거리가 뭐요? 멀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성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신성은 결국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5장으로.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을 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이제 이 말은 이해 갔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죄를 더하겠소. 너는, 제가 가만 생각해 본 죄가, 난 죄덩어리야. 내 본성부터가 뭐요? 죄야.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이거 웃기는 말이야. 아시겠죠? 왜? 도무지 처음부터 지킬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다 구원해서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답답하실까?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줬냐? 우리의 본성 그 자체가 되고 신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고 그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죽고 죽어야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본성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어떻게 죽어, 생명이.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착하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본성이 바뀌면. 구원받으면이라는 말은 결국 본성이 바뀌면. 그래서 죄를 요거 하기 전에 로마서 3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자, 이제 요 정도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이 이 성경절을 드디어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지킨다고 이 자기 얘기예요. 나는 율법 열심히 지켰다. 지켰지만 율법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맨날 행동만 지켜봐요. 그게 지킨 거요? 아니라고. 하나님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 어떤 생각까지 제 머릿속에 있었냐고 하면, 아마 안식일 교인들만 구원받을 것 같아. 왜? 우리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킨다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토요일이 돈 제일 많이 벌잖아. 토요일 날 장사 안 한다고요. 얼마나 기특해.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안식일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들을 아주 기특하게 봤다고. 네. 그래서 다른 교인들, 뭐 장로교, 개신교인들 몰라도 우리는 구원에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른 교인들 못 받아 이런 말은 못 하고 그렇게 돼요. 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뭐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못 지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실 인간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 아하, 이것도 죄구나. 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즉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 내 본성을 이제 깨달으면 이 본성 가지고는 율법도 지킬 수 없어. 그러면 천국 갈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와,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그거 다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안 되겠지. 나한테 방법이 있어. 내 아들을 너 대신 죽게 할게. 오, 진짜요?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야만 그 아들의 죽음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이야. 그 전에 내가 아마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낼걸? 나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거는 싹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없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 우리 본성은 남 앞에서 폼 잡고.
저도 그래요. 이 강의를 하면서, 자꾸 폼이 막 나오려고 그래. 이 본성은 없어질 수가? 이 자식이 안 죽는 날, 살아있는 날, 없어질 수 없어. 그러든지 이런 거를, 나는 아직도 요 정도밖에는, 뭐요? 안 되구나. 그걸 알아야 십자가가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을 뻔, 죽어야만 할 이 죽음을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야. 저는 옛날부터, 그 왜 하나님의 아들이 턱 와가지고, 야, 너희들 율법 잘 지켜. 잘 지킨 놈은 내가 모든 죄를 사할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길이, 죄를 깨달으면 구원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내가 구원받을 길을, 또 다른 길을 뭐요? 내가 비밀이 있다. 그건 뭐냐?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말고,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또 다른 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길,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본성상 지킬 수 없고,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또 다른 길을 어떻게 냈는데, 그건 뭐요? 십자가. 하나님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은 이미 율법 속에도 있고, 선지자들도 어떻게 그것을 얘기해 왔다, 이 말이야. 또 다른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절대로 꼭 보내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약속이 율법 안에 들어 있고 선지자들의 글 속에 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성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성경은 무엇과? 금방 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다 이게 선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구성이 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었다, 이 말이야. 왜? 신약은 아직도 없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그 당시 성경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 대하여 기록을 했다?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으로 안 돼. 가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를 구원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정말로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이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고? 하늘과 땅차로 다르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생각으로 성경을 자꾸 풀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의를 들을 때 조건적으로 들리면 그것은 뭐예요? 땅의 생각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모든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구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생기가 넘치게 되시고, 그 생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할수록 재밌어. 자, 기도가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내가 오늘도 또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말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유전적으로 그 우리의 본성은 유전적으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전달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로 그런 본성을 유전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으면 이 본성은 없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완전히 정말 더러워진 신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철저히 조건적인 본성으로 살아간 우리를 정말 율법이 아닌 또 다른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율법의 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길을 따라서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를 그래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완전히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할 우리를 끝끝내 다시 신의 성품, 신의 거룩하심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 정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연 치유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